자, 오늘은 간단하게 최애 특집 하나, 예, 그리고 홍길동 특집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 먼저 최애 특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애 특집 첫 번째 주인공, 김원준 형님, 뜨거운 반응. 예, 뜨거웠나? 반응만 뜨겁고, 조회수는 많이 안 올랐어요. 반응은 계속 뜨겁더라고. 댓글은 계속 올라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콘텐츠도 뭐 조회수가 많은데 댓글이 없는 게 있고. 댓글은 많은데 조회수가 조회수가 좀 없어. 안 나와. 그럼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 보고 그래? 있다는 얘기거든. 아, 소수의 한몇 명이 지속적으로 보면서 댓글을 계속 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니아층이 세다는 거지. 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핑클 대 SES 첫편 나갔을 때 SES 팬이 갑자기 열폭해가지고 그래, 그때 난리 났잖아요. 댓글은 막 400개 달렸는데 조회수는 만 회가 안 넘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여튼 저로서 상당히 힘이 빠지는 그런데, 아, 뭐 원준이 형님 때문에 힘이 빠졌다 이게 아니라 되게 그래도 이렇게 한번 그 원준이 형님을 다뤄주는 콘텐츠가 하나도 그쵸. 없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다 그, 다뤘다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지금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 김원준 씨도 그렇고 저도 네, 오늘 최애 특집도 준비한 그렇고 것이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네 언타이틀. 아 원타이틀 언타이틀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두 번째 최애 주인공으로 이제 뭐 우리가 같이 제가 이제 토의를 하다가 네네. 언타이틀 말씀을 하셔 한 번은 꼭 다뤄보고 싶다 언타이틀을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제가 같아요. 찾아봤거든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사실은 지금 강남 스타일을 만들었던 유관영의 전에 활동했던 활동 잠깐 요 정도 한 꼬집 정도 찝어주는 그 정도 정보량은 있어도 언타이틀 자체를 다루고 막 그때 어땠습니다 어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콘텐츠는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안 다뤄질까? 뭐 여기 질문도 이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하자 뭐 하자면 사실 날개 말고는 크게 할 말이 없기도 해 사실.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히트에만 이제 보통 주목을 하잖아. 히트곡이 많으면은 그렇지, 그렇죠.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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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사실상 언타이틀이 최고 히트곡이 뭐냐? 아이고 뭐 히트곡이 뭐냐면은 나에게 그리고 책임져. 책임져. 조금 아는 사람은 학교 뭐 떠나가지 마세요. 이 정도가 끝이야.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활동 종료한 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추억 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하긴 그렇네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모여가지고 뭘 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다 각자의 방향으로. 지금 한 분은 피네이션에서 지금 작곡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메인 한 분은 컴포저죠. 지금 요식업 하신다고. 요식업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맛집으로 아 그래요? 소문나 있고 맛집 소문 났대요? 맛집으로서 꽃끄더 그릴이라고 꽃끄더. 예, 거기 뭐더라? 닭뭐 하여튼 그 특수부인지 하여튼 뭐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요. 아 그래요? 진짜 그 서정환 형님이 계시대요? 진짜 계시고 하고 있고 맛있는 녀석들에도 나왔고 거기가 진짜 방송 여러 번 텄대. 아, 옛날 카리스마를 생각하면 좀 상상이 안 가긴 해.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 주목받거나 조명받을 일이 없어서 또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팀이 어떤 팀인지 그리고 뭐 어떤 음악을 했는지는 좀 이야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나름 우리 때 인기 많았잖아요. 그럼요. 원타이트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날개로 알게 됐지. 아니, 날개 전에도 책임져라는 노래가 그렇죠, 워낙 그렇죠. 좋았고, 제가 그 피아노 학원을 다녔거든요. 피아노 학원에 이제 디지털 피아노라고 가요 악보를 팔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걸 하나 사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써줘, 이렇게. 뭐, 어디 페달을 밟아라. 뭐, 무슨 반주를 넣어라. 아니, 그 정도면 그래도 좀 약간 고급, 약간 중급 과정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 그쵸. 제가 그때 꽤 페달도 쳤으니까. 밟을 정도면은. 해주고. 저는 한 손으로 치다 아, 근데 끝났거든요. 그게 디지털 피아노가 되게 재밌었던 게, 페달을 누르면, 뚱뚱땅, 뚜둥뚜땅, 탕! 이런 게 있어가지고. 뚜두당, 뚱뚜당. 페달 한번 누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약간 그 악보를 기반으로, 나만의 반주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진짜 코드를 이렇게 치면서, 코드 치면은 거기에 코드 맞춰가지고 반주가 또 이렇게 깔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내가 멜로디를 치고 그래 그때 재밌게 쳤던 게 날개 그리고 노래방 가서도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이 팀이 이를 알게 돼서 나중에 놀랐던 거는 이제 자신들이 작사 작곡 다 하는 물론 유건영 씨가 다 만드는 그런 뭔가 자체 제작 하는 몇안 되는 팀이었어요 사실 당시로서는 이런 그렇죠. 이 팀이 이제 처음에 데뷔했을 때가 이제 1996년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1집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잖아요. 그렇게 96년이면은. 근데 그때 이렇게 자기 음악을 하면서 나이도 어린데 이분도 보니까는 유건영 씨가 빠른 7구예요. 둘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유건영 씨는 7구고
서정환 씨는 7, 8이더라고. 그래서 어? 둘이 어떻게 친구지? 딱 봤더니 유건영 씨가 빠른 친구인가 봐요. 아, 네, 빠른 친구. 2월 3일이 2월 달에 학교 다니, 같이 다녔으니까 당연히. 네. 그러면 나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그렇죠. 96년이면은 고3이니까 그렇게 데뷔를 한 친구들 중에 작사 작곡을 하고 데뷔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책임져라는 노래도 잘 됐고. 그러니까 나름이 약간 아이돌이랑 아티스트 중간점에서 족적을 남긴 팀이고, 뭐 유건영 씨도 지금 음악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난 날개 원툴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서 날개 그게 좀 아쉬워서 좀 그래서 가져와 봤고, 팀 자체가 추억 활이 전혀 안 하는 부분도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 딱 그때 추억으로만 뻘짓 안 하고 성실하게 둘이 서로 그냥. 그러네. 사건, 사고도 없어. 없어. 최 딱 나올 만해. 사실 레전드야. 레전드. 약간 레전드. 한 글자 빼서. 그니까 그 포지셔닝이 되게 독특했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한국 가요사에 족적을 남겼다. 아니, 저는 굵직한 그래도 뭐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타이틀이란 팀은 정확히 음악적으로는 듀스의 계보. 그렇죠. 를 가지고 있고, 약간 10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는 서태지 아이들의 계보를 입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언타이틀 같은 경우에, 진짜로, 그, 뭐, 이름 뭐 많이 알잖아요.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이 언타이틀 이름 자체가 이제 무제잖아요. 무제. 근데 그게 그, 듀스의 이 집에 이제 무제라는 노래에선 좀 착안을 해가지고 했고, 기획사도 똑같아요. 뮤직이액이라고. 그 김동구 씨가 사장님인데. 김동구 씨가 누구야? 이름이 김동구예요. 아, 진짜로 이름이 김동구야. 그 사람이 듀스 매니저였거든. 그래서 뮤직이액이라고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옛날에 듀스랑 그 뮤지컬 불렀던 임상아 누나랑 언타이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얘기로는 유건영이 그쪽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채택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는 게 있거든요. 둘이 이제 듀스의 되게 팬이라서 그 친구가 우리 듀스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음악을 할 줄 아니까 그걸 했겠죠. 황선호 평론가처럼 뚱땅뚱땅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더 발전하면은 작곡가가 되는 거고 그치. 그게 이제 신디로 옮겨가고 내가 이제 뭔가 아카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만약에 한다 샘플러를 사서 한다 그러면 유건영이 되는 거고 그치. 거기서 난 여기서 뚱땅뚱땅하고 이제 난 공부해야지 이러면 황선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두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 갖고 데모 테이프를 이현도 형님한테 보냈다는 이쪽으로 보냈는지 어쨌든 뭐 기획사로 보냈대요. 근데 그거를 아주 사실 그렇게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현도 씨가 또 우연히 들은 거야. 우연히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자기 예전 소속사였던 그 김동구 씨한테 줘가지고 이 친구들 들었어. 한번 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끼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뮤직기획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1집이 발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악 자체 보면 진짜 그냥 뉴스야 클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정확히 그 뉴잭스윙의 그 스타일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이제 유건영 씨가 뭐 이거는 뭐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샘플링을 엄청나게 때려박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앨범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앨범이 사실 마지막 앨범이잖아요. 근데 원래 듀스의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갔어. 1집 똑같이 이렇게 전곡 작사 작곡해서 만들고 2집 만들었고 그리고 2집 전에 뭐합니까? 2.5집이 나와요. 리믹스 나오죠. 네, 리믹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3집이 나왔고 근데 이제 3집에서 끝나면 듀스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듀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3집이 잘 안 돼서 이대로 마무리하기 너무 아쉬웠다. 약간 카더라는 그런 카더라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듀스보다 한 장 더 낸다. 그런 식으로 해서 4집을 냈대요. 그래서 4집이 그냥 거 보면은 수록곡이 뭐 굿바이 뭐 이렇게 됐고 그렇죠. 뭐 우리가 랩을 시작한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 좋아해서 그 영향 받았던 뮤지션 이름 막 다 돼요. 맞아요. 우탱클랩 런디엠씨 다 내더라고요. 근데 듀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듀스는 음악적으로 너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져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풋풋한 아이돌 같은. 맞아요. 아이돌 같았어요. 그때 이제 진짜. 태권도 춤 이거. 맞아요. 이게 나름 또 히트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막 따라하고 그랬던 확실히 그런 시그니처가 있어요. 있어야 돼. 예,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엔 그리고 96년도에는 이 언타이틀도 인기가 많았고 뭐 H.O.T도 이때 데뷔를 했는데 H.O.T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데뷔를 했고 누가 인기가 많았냐면 사실 아이돌이 인기 많았어요. 그렇죠. 아이돌인데 이름이 아이돌이죠. 그 대성기획에서 나왔던 바우와우 불렀던. 그러니까 그 팀이 근데 그 팀 너무 어린 애들 같잖아. 너무 어렸어. 그리고 너무 그리고 뭔가 약간 노래도 너무 너무 막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팀은 그래도 춤도 되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 추고 노래도 우리 좀 이제 우리가 좀 들었을 때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또 전곡 작사 작곡했대. 약간 춤출 때 자기들만의 필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추는 이렇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장기자랑 매니아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제 음악 평론가가 아니고 저는 장기자랑 매니아이기 장기자랑 평론가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유건영 씨는 춤을 엄청 잘 추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춤을 못 추고 이런 건 아니고 댄스 가수니까 서정환 씨가 춤을 진짜 잘 춥니다. 그 뭔가 약간 춤을 출 때 건들건들 추거든요. 그리고 랩도 건들건들 하잖아. 맞아, 맞아. 약간 껄렁껄렁하게. 약간 유건영 씨는 약간 기세. 약간 기세 같은, 기세로 약간 다른 점들을 상쇄시키는 느낌. 그 전체적인 느낌이나 네. 그 이후에 음악성이나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밴드 활동했던 거나 보면은 네. 약간 기반이 이 유건영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락을 좋아. 이따 얘기할 건데 어쨌든 락에 대해서 영향을 이후에 이제 1집, 2집 때는 사실 그렇게 락에 대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3집 이후에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앰프. 4인조 밴드로 해가지고 본인이 뭐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건반 항상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럼 지고릴라 아닙니까? 지고릴라 약간 고개가 삐뚤어져. 이미지도 비슷한데? 지고릴라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삐뚤삐뚤 얼굴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제 날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히트를 했고 이제 그때만 해도 립싱크를 좀 금지시키던.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들이 우리가 큰 뜻이 있어서 립싱크를 안 하고 라이브만 고집한다는 건 아니었고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라이브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 봤을 때는 되게 불안불안했어. 이게 약간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다는 개념이 그때만 해도 그 잘 잡혀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잘 안 받았던 거지. 그 조직적으로 기획된 뭐 H.O.T.나 뭐 잭스키스나 이런 팀이야 뭐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런 연습도 했겠지만 여긴 트레이닝 자체가 없죠. 네, 없으니까요. 네. 자체적인 그룹이 인디펜던트죠. 사실 네. 김동구 씨만 계실 뿐이지 사실 김동구 씨, 이현도 형님 이렇게 둘만 있을 뿐이지 이게 트레이닝이 된 팀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꾸려가지고 춤도 뭐 하고 뭐 안무가도 섭외하고 그렇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라이브하면서 되게 헥헥대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숨이 너무 딸리는 거야. 그래서 막 하는데 노래가 하면서 부르니까 딱 보면서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 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보니까 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뭐 기세가 느껴져. 그러니까 해야겠다라는 그 기세가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안정적이야.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 그때는 약간 립싱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듀스는 거의 립싱크로 무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 맞춰가지고 나름의 괜찮은 그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날개를 기점으로 확 이때 100만 장 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100만 장 넘게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약간 그 97년도에 약간 그게 뭔가 가만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김동구 씨가 축소 보도를 했거나 왜냐면 이때 이제 97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야, 이게 각이 지금, 무조건 우리가 축소 보도를 안 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해보면은 골든디스크 각이다 하면은 무조건 축소 안 하고. 아니다, 이거 애매하게 괜히 골든디스크 대상도 못할 건데 애매하게 신고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지 말자 해갖고 뭐 축소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예당이랑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아니면 킹레코드랑 레코드 레이블이 다르잖아요.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한쪽만 하거나 한쪽은 또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 이 당시에 음반 판매량이라는 게 참 고무주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한국 음악 통계 연감 뭐 이게 여기에 표시된 그 조사 자료로는 이때 52만 장 팔았어요. 아 그래요? 이 집은 52만 장이 총 판매가 됐다고 하고 그럼 100만 장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97년도에 이 공식적인 통계 연감에서는 딱 3명만 100만 장을 넘어요. 누구? 쿨. 쿨 운명. 그리고 H.O.T. 늑대와양 2집. 그리고 조관우 형님 3집. 요 세 장만 밀리언이고 나머지는 거의 90만 장인데 아무튼 임창정이 80몇만 장이었는데 듀스래. 그 원타이틀이 100만 장 조금 애매하구나.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뭐 체감상 100만 장일 수는 있으나 일단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52만 장으로 표기가 돼 있다. 근데 이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축소 보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많이 화제가 됐고 저도 굉장히 노래 좋아했고 후속곡 뭐 행복 만들기 증오 이 집에 있는 노래들이 좋았는데 약간 곡들이 자기 목재 약간
패턴이 다 비슷해. 패턴, 그럴 수 있죠. 패턴이 이제 리듬 깔아놓고 신스로 주 멜로디 만들고 그 샘플 사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런 목소리 같은 거 나오는 거. 깨라우롱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깨라우롱 그런 거를 싹싹싹 넣어가지고 대부분 그 형식이 전곡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들을 땐 좋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물리는 느낌이 있었죠 좀.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딱 듀스의 그 음악적인 방향이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10대를 대변하는 그쵸. 듯한 그 가사와 이제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거기에 영향을 맺었기 때문에 그 두 뮤지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그 두 뮤지션은 뭐 음악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지만 샘플러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엄청. Yes, sure 막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주영훈이나 윤희상 씨도 엄청 썼어요. 그렇죠. 엄청 썼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걸 안 쓰고 이제 일본에서 갖고 온 거랑 이런 거 쓰니까 거기는 막 뭐 화장품 언니 막 이런 거 갖다 쓰고. 그러니까 그 둘이 그거 가지고 엄청 경쟁했대잖아. 서로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래퍼들이나 힙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치. 그 듀스도 흑인 음악하고 서태지는 락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층이 10대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힙합에 좀 기반으로 하니까는 그런 샘플러를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많이 했네 이렇게 들리지 여기 그 주영훈이랑 그 윤일상 거기는 댄스 그냥 거기는 엔카니까 그렇죠 뭐 DJ들이나 거기는 이제 댄스 뮤직 하는 아이 뭐 주영훈 형님 뭐 바로 집카페니까 바로 그 형님은 집카페로 바로 소방차 형님들한테 끌려가고 한강에서 또 혼났으니까 넌 말 표절이야! 아니에요! 이래갖고 그런 일화가 있대요. 주영훈 형님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작사 작곡 편곡 지금까지 뭐 크게 표절 그래요 그걸 19살에 또 했다는 것도 저는 날개는 노래도 좋지만 솔직히 가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 진짜 딱 이때 나이 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10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근데 좀 자의식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어. 아 그렇죠. 좀 부우 같은 노래 여기 이 집에 실려 있는 노래는 되게 막 물질만능주의 비판하고 막 그러다 나는 그게 나눠주겠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3집에 폭발하잖아. 3집 폭발해요. 내 폭발. 얘기하겠지만 진짜 저는 오늘 사실 이걸 언타이틀을 갖고 나온 거는 3집 얘기를 하려고 3집 얘기를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의식이 폭발하는 약간 아 그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음악적이나 가사나 진짜 완전 자기들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쏟아부은 느낌이 있는 앨범이 3집인데 어쨌든 그게 듀스 3집이잖아요. 아, 그런가? 듀스도 그게 3집이잖아요. 근데 듀스면 3집이 잘 됐잖아. 잘 됐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커리어 측면이나 수상 측면이나 음반 판매량 측면으로 보면은 언타이틀이 듀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아 당연히 네임밸류가 훨씬... 네임밸류 완전 다르죠. 다르긴 한데. 수상 커리어만 일단 놓고 보면은 듀스는 가장 어쨌든 음반을 가장 많이 판매한 앨범이 2집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2집도 사실 밀리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체감상 밀리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1위를 11번이나 합니다. 지상파에서 언타이틀은. 근데 듀스는 사실 SBS에서만 우리는 1회 굴레를 벗어나가 한 2회 정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 커리어에서 뭐 듀스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 세 번 정도밖에 못했다. 예. 각실히 선구자적인 측면이 이게 조명하는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상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골든디스크 음반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연말 대상은 비슷비슷하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지상파 1위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언타이틀도 가요 톱10 시절이니까. 그렇죠. 예. 똑같이 가요 톱10 시절입니다. 예. 어쨌든 근데 듀스가 없었으면 언타이틀이 나올 수 없죠. 없죠. 예. 그렇죠. 그건 확실하고. 음악이 완전히 그 계보가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집을 거쳐서 3집, 문제 3집, 꽃. 꽃. 이 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노래가 안 뜨기 난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조금 저는 안 뜰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꽤 많이 있다고 봐요. 왜? 네. 일단은 첫 컴백 무대가 너무 엉망이었어. 왜? 네. 뭐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라이브가, 그러니까 들었을 때 우리가 언타이틀 3집 나온대 해가지고 미리 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래, TV를 보고서는 한번 결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은 이게 딱 보고 되겠네 안 되겠네 요걸 보기 위해서 TV 컴백 무대를 또 기다려서 이제 녹화를 딱 떠놓고서는 이게 딱 본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애매한데 딱 이러면은 일단 안 사.
기다렸다가 이게 갑자기 순위가 치고 올라오면 오 내기가 조금 이상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네. 집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관계자들이 다 뭐지 아 이거 젖었다 젖었다 이래가지고 서태지도 아 이게 아닌가 이러고 있고 팬들도 어 그냥 좀 별로였는데요 두 번 들으니까 괜찮은 괜찮아요. 거예요 이러더니 그래서 샀어요 이러더니 수저 빡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야지 하고 나도 그때 샀거든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컴백 무대를 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이 집 잘 됐으니까 막 했는데 그 유건영 씨가 이제 기세로 라이브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꽃도 기세로 라이브를 합니다. 다 쏟고 쏟고 막 이렇게 이러한단 말이야 막 어 막 그러니까 조금 이게 노래인가? 갑자기 멜로디가 하나도 안 들려. 아 좀 아니 좀 멜로디가 조금 고저차가 없긴 해. 이 노래가 좀 심심해. 이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조금 밋밋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중간에 막 락도 들어가고 막 뉴잭스윙 둥둥둥둥둥 이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어색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춤도 멋있는 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이 난 너무 신선했던 거야.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락에 대한 이때부터 뭔가 확 왔던 것 같아 유건영 씨한테. 그래가지고 되게 기타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특히나 이제 후반부가 완전 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에서의 약간 변칙적인 측면이라던가 댄스 뮤직과 어떻게 보면 로그 성공적으로 결합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되게 피스, 평화. 그렇죠. 이걸 얘기하잖아. 우리 모두 같이 하나 돼야겠어. 이거 하잖아. 오씨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아티스트가 어딨어 당시에? 아 당시에 없죠. H.O.T 빼고는 없어. H.O.T 아이야 있잖아. 아이야. 아이야. 약간 OPP 있었다. OPP. OPP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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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 대중적인 면모가 좀 부족했을지언정 그런 음악적 시도나 그거를 갈무리해서 완성도 있게 내놓았다는 점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근데 좀 날개 같은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라이브를 안 하고 립싱크를 했다면은 날개처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걸렸겠지. 우리 모두 같이 하나 돼야겠어. 요거만 너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그걸 라이브를 안 했다면. 근데 라이브가 언타이틀이 라이브를 조금 원곡에 비해서 조금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타이틀도 1집 보면은 1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오늘 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윤미래 업타운 윤미래 씨가 피처링 해줬는데 그 노래가 되게 달콤해 사실. 해서 좋았지 막 이러면서 랩을 이렇게 하면은 왠지 오늘 막 노래 불러. 그러면은 노래 진짜 오늘 밤이잖아요. 오늘 밤에 그냥 적적하게 듣기에 되게 좋은 뉴잭스윙 곡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라이브를 한 게 있거든요. 노래 나 이런 노래인지 몰랐어. 사실 오늘 밤이란 노래가 그렇게 달콤한 노래인지 몰랐어. 과격하게 부르더라고. 랩을 되게 과격하게 하더라고. 모든 걸 기세로 하는구나. 모든 걸 기세로 하는 거야. 갑자기 진주랑 그때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 그때 아마 리믹스 앨범에서 오늘 밤 리믹스라는 노래였는데 랩을 되게 과격하게 하고 들어 봐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처음에 시작할 때 좋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노래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 봐봐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런 식으로 시작해. 되게 낮게 깔고 시작한단 말이야. 달콤하게. 그래서 저는 꽃이 되게 좋은 노래였는데 그 중간에 토크박스 알아요? 그 호스처럼 돼가지고 김건무 씨가 많이 쓰던 그 악기성 이게 소리 나는 그거 저 듀스도 많이 하잖아. 니가 떠나면 그거 있잖아. 그것도 유건영이 좀 잘 써요. 그 듀스 노래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김성재 말하자면 이거잖아. 꽃에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는 여러모로 이게 완성도가 높은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진짜 듀스 포레모네. 이거 완전 직계라니까 직계. 어쨌든 이 꽃이란 노래가 못 든 게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앨범이 다 괜찮거든요. 30 기억나요? 30? 저는 기억 많이 나요. 그리고 의상도 나는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상도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검도복 같은 거에 비슷해가지고 바지는 또 무슨 닌자처럼 또 묶고 막 그러니까 그전까지 그 까리하던 모습. 그러니까 저는 서정환 형님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서정환 형님 딱 하면은 일단 머리 탁 그 투블럭에 쫙 해내서 딱 세워가지고 약간 그 있어요. 베르사체 그 구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명품 선글라스 큰 거 딱 까고 여기에 금 이렇게 금붙이 붙어있는 거 딱 쓰고 랩 건들건들 가면서 딱 하는 그런 약간 설렁설렁한 모습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그 꽃에서는 진짜 각 잡고 되게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머리도 되게 짧게 자르고. 저는 그 날개 무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빅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뱅이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 무대가 딱 각, 이게 아니고 다 개개인의 필이 있잖아. 필대로 하잖아. 물론 정해져 있는 안무는 있지만 보면은 다 다르게 쳐요. 다 다르게. 근데 그게 다 필이 있거든. 자기만의 그 감각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 여기는 인디펜던트니까 사실. 동구 씨를 제외하면 인디펜던트니까. 왜냐면 3집부터 4집까지 모든 앨범 전곡 그렇죠. 작사 작곡하고 그리고 서정환 형님이 첫 번째만 이제 작사와 랩, 안무 뭐 이런 것만 담당했지 조금씩 집을 늘려나가요. 그렇죠, 한 곡, 그렇죠. 두 곡, 세 곡 뭐 이렇게 늘려나가요. 그러니까 서정환 씨도 이제 나중에 음악을 꽤 이제 작사, 곡도 하고 프로싱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유건영 씨가 원래 잘했고 어쨌든 3집은 저는 다시금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3집은 근데 진짜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게 3집은 그냥 너무 어그로가 이상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자살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일단 제목부터 벌써 이거는 심의 규정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10대 청소년들한테 인기 많은 그룹이 자살이라는 노래를 또 제목에 써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꽤 이제 이게 심오하게 써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앨범 뭐 발매하기도 전에 이게 공인에 걸린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또 얘기가 있고 했는데 그래도 노래가 날개 같았다면은 타이틀곡이 그 정도의 임팩트를 우리한테 줬다면은 이게 그게 오히려 또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더 자세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그 앞에 우리 모두 같이 이거 컴백을 너무 저는 컴백에 너무 그 폐해가 있지 않았나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서태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유감이 오히려 더 관심을 불러 모으는 약간 그런 촉매가 됐는데 자사에도 사실은 그때 가사가 다 잘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주만 실렸어요. 저 앨범 집에 있는 테이프에는 반주만 실렸어요. 지금은 물론 가사 있는 버전으로 들으면 돼 있어요. 지금 다 서비스도 다 가사 있는 버전으로 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가사는 또 써 있어. 가사는 써 있어. 이거 노래가 어떻게 붙을까? 난 그게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가사도 사실 10대라면은 뭐 해봤을 법한 생각들, 나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1등 했는데 왜 이거 안 사주지? 사준다고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약간 엄마 뭐 안 사준 게 있군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걸 대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아는 거지. 아 그런가요? 그럼 그래가지고 뭐 근데 굉장히 공감할 만한 그런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너무 세게 표현이 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또 좀 약간 그렇게 세게 하는 거는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라서. 예. 아 근데 옛날에 그 팬이 2집 보면은 마마란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그거 세죠. 그거 엄청 세잖아. 근데 안 잘렸어 그거는. 그거 근데 노래는 청불 됐을걸요. 앨범 자체는 청불일 거예요. 2집이. 세게 때려놓고 살짝 그거 막 벌레 혀 막 뭐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당신은 미친 이게 김진표가 그때 이제 1집 지나서 2집 때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가사가 다 셌어. 엄청 셌어. 근데 이적은 또 그걸 다 받아줬네. 아니 그랬대잖아요. 하도 색소폰만 부르고서 나 너무 성공에 도취돼 있어서 야 너 없어도 팬이 혼자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적에 대한 근데 그게 뭐라도 써온 거죠. 뭐 이렇게 팬익으로 얘기가 넘어갔는데 원래 팬익의 집은 이적의 집. 그쵸. 이적의 집이죠. 그리고 원래 혼자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김진표가 그때 뭐 이 안면이 있었나 봐요. 가지고 저 과외 선생님 하고 있었대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서울대 다니니까 아마 부모님끼리도 좀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적 씨한테 과외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진표 형 이제 과외하러 딱 갔는데 딱 봐도 이제 각이 나오잖아요. 과외 선생님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아 나랑 불과 비슷하구나. 얘도 공부 드럽게 안 하겠. 자기는 공부를 잘했지만은 얘는 좀 안 되겠구만 이러다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렇게 하다가 뭐 이런 거 만들면 하면 보니까 이제 같이 할래? 해가지고 그냥 음악은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신촌뮤직에서 나왔잖아요. 네. 신촌뮤직에서 약간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저거 이거는 요즘에 그때 당시에 아무도라는 노래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가 노래가 사실 댄스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댄스예요. 댄스 나와서 춤춘단 말이에요. 이재경님 나와가지고 아무도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자서 안 된다.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 REF, 솔리드, 김건모, 신승훈 뭐 이런 다 이런 팀 터보 다 이런데 일단 댄스 가수가 인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야 댄스로 승부해야 된다. 그래 아마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적은 자기도 춤을 못 추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도 춤을 출 줄 아는 사람 그러네. 랩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봤더니 잠깐만
집에 갔는데 그런 거죠. 유승환 감독이 아씨 양아치 한 명 역할 필요한데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양아치가 누워있어. 저기 있네! 이런 것처럼 과외를 하러 갔는데 상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진표가 색소폰을 불고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네요. 어쨌든 그 당시 조선은 댄스 그룹이 대세였으니까 이정은 진짜 싫었을 거야. 이게 왜 내가 만든 노래에다가 왜 춤을 춰야 돼? 그러니까 2집부터 3집 가면은 전혀 댄스를 사실 그래서 아니잖아.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아 이게 이적 1집이구나라 패닉 1집을 이적 1집으로 왜 느꼈냐면은 나중에 하늘을 달리다라는 네.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아무거나 노래가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었어. 아, 원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이적 형이. 그래서 이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2집 같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극단적인. 있어요. 네. 그래. 다시 듀스로 아 듀스로 다시 언타이틀로 돌아갔어. 근데 3집이 의외로 랩 비중이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랩 비중이 많고 막 승리 이런 노래.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예전부터. 거기에 이제 아이돌도 약간 디스하잖아요. 엄청 이게 그러니까 엄청 자신감이 차 있는 당시로서 얘기하면은 뭐 스웩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사실 언타이틀의 가사가 되게 깊다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1차원적이고. 근데 직설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라면을 먹으면 개불러 막 기분이 좋아지지 막 이런 가사도 그치, 있어요. 그치. 고정관념 막 그래. 네, 고정관념. 예, 가사 자체가 되게 뭐 정경 이런 노래도 깨닫지 못하나 돈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나 뭐 이런 이런 가사 정말 직설적인 정말 크게 애두르지 않고 그냥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근데 사실은 지금 본인들이 쓴 가사 보면 살짝 이불킥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살, 20살 나이에 이 정도 가사 나왔다는 건 저는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약간 어쨌든 좌의식 가행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진짜 진중한 문제를 생각해보잖아요. 그쵸. 고정관념, 뭐 아니면 진짜 아까 뭐 자살이라든지 꽃, 평화를 얘기하고 다 같이 사랑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물질만능주의를 계속 커리어 내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있구나. 본인이 정말 돈 잘 벌고 싶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그리고 3집 나왔을 때도 아까 그 뭐야 그 노래 뭐죠? 승리. 승리. 거기 보면은 아이돌 디스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연예가 중계 같은 데도 나왔던 맞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료 가수 비판. 그러면 우리 모두 가수 뭐 이런 저기 부분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본인들도 아이돌 가수인데 아, 그치, 그치. 왜 같은 아이돌 가수를 비판하는 거지? 왜 그럴까? 막 약간 왜냐면은 이 꽃이 나왔을 정도면은 그때는 이제 H.O.T도 이제 자기 음악 할 때거든. 그렇지, 사실은 그치, H.O.T도 그치, 그치. 어쨌든 자기 음악 시작 할 때긴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조금 자기네들은 좀 약간 부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의식 과잉의 끝은 원래 앨범 표지에 자신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아티스트의 이 앨범은 자의식이 가행됐구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는 거는 표지에 더 이상 자기 얼굴들이 등장하지 않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도 2집까지 자기 얼굴이 나옵니다. 3집부터는 갑자기 새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이런 그러니까. 거. 표현하고 싶은 거야. 여기 보면은 표지에 꽃이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표지도 이제 아티스트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조성모는 엄청 자의식이 낮은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완전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지. 거기 세수대 다 세수대잖아요. 그럼요. 거기 웃다다 히카루니까. 왜냐면은 거기는 그 광수 사장의 그 마케팅은 항상 그런 거야.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오집 가면 조금 멀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마케팅적으로는 조성모 씨는 그게 딱 맞지. 그치, 그게 왜냐면은 맞지. 그 팬들은 그걸 원하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H.O.T도 갑자기 3집부터 얼굴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1집 때는 뭐 얼굴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지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쵸, 그쵸. 2집 때도 캐리커처든 뭐든 해가지고 그래피티든 뭐든 해서 캐릭터가 나오는데 3집부터 갑자기 병아리가 나오네? 4집 뭐 다른 거 나오고 그쵸. 막 새 나오고 막 예, 그렇게 나오다가 아 이제 좀 승부를 봐야겠다 할 때 다시 얼굴이 등장하죠. 그래서 언타일 때도 40 때는 얼굴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네. 3집은 그냥 꽃이 이렇게 네, 꽃이 하나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요상한 색깔로 이렇게 그려져 네. 있는데 듀스도 3집은 얼굴이 표지가 아닙니다.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거 그겁니다. 듀스 그리고 듀스 포스라고 써 있어요. 맞네. 여러분들 이게 판단 기준 저의 판단 기준 그렇습니다. 아, 이 뮤지션으로서 뭔가 아 나는 이걸 꼭 보여주고 싶고 이제 내가 뭔가 이건 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중들의 시선은 이 사람 약간 자의식이 과잉됐는데 그 앨범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얼굴이 없습니다. 뭔가 이미지로 형상화가 돼 있다.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그럼요.
그래서 뭐 이어서 30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또 실험적이었던 게 거의 인스트루멘탈에 가까운 곡들이 또 3분짜리 넘는 곡들이 들어가 있다. 불, 물거품 이런 노래들. 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아 이게 그냥 가사를 안 놓고 이렇게 불은 뭐 마지막에 한 소절 정도가 있긴 하지만 오 이렇게 앨범 중간에 아예 가사 없는 노래를 이렇게 확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는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가사가 없으면 음악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사운드적인 측면이나 음악 자체의 구성이나 이 구조들 같은 거를 자기 자신이 좀 약간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나. 왜냐면은 약간 우리가 뭔가 약간 불안하면은 뭘 이렇게 가리려고 하잖아, 살짝. 안 보이게 살짝 가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음악만 나오면은 완전 사실 벌거 벗은 거잖아, 음악으로서는. 그러면은 그렇죠. 누군가, 야, 이건 뭘 썼고 뜯어보기도 하고 진짜 좋은 앰프로 들었을 때 언타이틀 당시에 뭐 팬이 좋은 앰프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짜 좋은 음악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 뭐가 소리가 튄다거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는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냥 연주만 되는 것만 깔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워낙에 자신감이 있었고 이 만들어진 것 굳이 보컬 넣을 필요 없다. 음악으로 승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 3집을 보면은 그냥 연주곡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그때 왜 이게 왜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서태지와 아이들 3집 보면은 야 아예 그냥 한번 사운드만 즐겨라. 왜냐면 3집부터는 아예 미국 가서 녹음을 했고 그리고 그때 세션 했던 사람들이 다 유명했던 사람들을 돈 많이 주고선 세션을 그쵸, 써가지고 그쵸. 맞아요. 야 이거 실연이고 다 이거 나 진짜 LA의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거니까 진짜 한번 즐겨봐라 해서 그렇게 해서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인트로 말고 중간에 수록곡을 이렇게 물론 서태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음악적인 측면이 강했던 팀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런 약간 그래도 아이돌이랑 아티스트 중간점이 포지셔닝이 있는 팀이 이렇게 음악적으로 세게 나간다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불은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 지금의 약간 어떻게 보면 이디오 테이프 약간 떠오르는 약간 실제 세션에 전자음악 소스에 스크래칭까지 들어간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진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락에 심취했었던 게 약간 불이나 왜 같은 노래. 이때 사실은 30 내기 전에 원타이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맨날 얘기했는데 오늘 4인조 밴드로 컴백을 한다는 기사가 나온 거야. 원타이틀이? 내가 그 기억하거든요.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야 원타이틀이 4인조 밴드로 컴백을 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지고 4인조? 그게 뭐 갑자기 뭐 락을 한다는 얘기야. 가지고 뭐 모르겠는데 뭐 그렇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현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때 작업하던 게 바로 이 왜라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노래 좋아했고 완전 락이에요 이거는 그냥 락, 전체 락 편성이고 근데 약간 저는 들으면서 한 발 앞서 발매된 그 헨슨의 음밥이 많이 들어요. 땅닥 딴딴따다 뚜루베빠 약간 그게 초반 리프랑 너무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 좀 아쉬웠다. 아니, 누구든 또 어디서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빈자리 뭐 이런 발라드 그러니까 이거 다 좋은 곡도 놔두고 후속곡이 앞으로야 앞으로. 그래서 그게 좀 이 좋은 노래 다 놔두고. 근데 이제 선정할 때 또 어쨌든 회사의 생각도 그쵸. 살짝은 듣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가 제일 이제 그 전의 노선을 따라가는 그런 가벼운 댄스곡은 맞아. 그래서 썼던 건데. 전주 마음 첫 번째는 꽃으로 하되 이게 잘 안 됐을 잘 됐으면은 다른 걸로 했겠죠. 근데 딱 이제 전주가 동구 형님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좀 내 말을 살짝 듣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유피가 그 뭐죠? 3집에? 밝은 세상? 밝은 세상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반성으로 바꿨다 그런 느낌이거든. 바로 반성하는 거지. 근데 반성도 잘 안 됐어. 유피 근데 유피 얘기도 해야 되는데 유피 저는 유피 3집도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피 3집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채로 유피 준비하도록 하고요. 아니, 뭐 다음에 한다는 건 아니지만 유피 2집 다 뿌요뿌요만 생각하지만 유피 3집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유피가 되게 수록곡 짰어요. 2집 3집 다 8곡씩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아 거기는 지금 벌써 그 기획사가 근본이 없습니다. 아니 그 기획사가 저기잖아요. 그 서클 나오고 Y2K 있고 유피 있고 다국적 그룹이잖아. 그치. 근데 그 기획사 이름이 조선음향이야. 아 맞아. 이름이 맞아. 이름이 자 일본인 멤버 다 받아들였어. 근데 조선음향이라고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미 조진 거야. 근본은 이미 조진 거야. 네. 그래서 뭐 좀 아쉬웠다. 3집 잘 안 되고 이후에 이제 4집 되고 이제 떠나가지 마세요로 뭐 약간 유정의 미래 거둔 4집은 뭐 그냥 근데 이 팀은 원래부터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었던 팀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듀스 딱 그 족적을 따라가면서 그냥 듀스만큼 딱 해서 우리는 딱 이렇게 해서 해산하는 걸로 하자 하는데 이제 40까지 화끈하게 이제 딱 하고 깔끔하게 활동 종료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디 나와서 추억을 판다거나 아니면 따로 다시 나와가지고 아 우리 부루의 명곡 나와가지고 또 한번 재결합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야마구치 모모에 같은 거죠. 어 그런 거죠. 어 그냥 언타이틀은 딱 우리의 그 젊은 날의 그렇죠. 추억 좋았던 추억 우리 듀스를 사랑했던 그 추억으로 그렇게 해서 자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기가 없어서 이 팀이 해체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4집을 낼 때까지만 해도 듀스래. 자꾸 헷갈리네요. 아, 4집을 내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공개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함성이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앨범도 그리고 10만 장 이상 팔았다고 해요. 마지막 앨범이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안 된 게 아니에요. 3집보다도 잘 됐어, 4집이. 어, 사실 그래요. 사실 왜냐면은 그래. 떠나가지 마세요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왜 잘 됐는지는 알겠어요. 그 수록곡들이. 2집 스타일로 다 회귀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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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좀 재미는 없더라고. 아 그래도 전 좋았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중들은 그런 걸 원하니까 철저한 대중. 아까 보면 알겠지만 락을 좋아하잖아 네. 지금. 저는 그 3집의 그 실험적인 측면이 좋았는데 한 번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그 한 번 정도 한 건 좋은데 그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쉬워서 언타이틀을 들고 나왔고 3집을 좀 많이 좀 들어봐라, 들어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아, 근데 3집은 진짜, 진짜 들을 만해. 왜냐면 저도 운전을 할 때는 1시간 이상씩 운전하기 때문에 앨범을 전곡으로 듣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 언타이틀 날개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정말 아저씨 같죠? 막, 너무 신나 이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언타이틀 자살이라는 노래가 네네. 심의 때문에 가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때 못 들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아니 가사가 어땠길래 이게 빠진 거지 하면서 언타이틀 3집 전곡을 딱 틀어서 들었단 말이에요. 첫 곡부터 너무 좋았어요. 끝까지 들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고 그 고정관념 가사 너무 아까 내가 바로 기억이 나잖아. 라면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막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 막 이런 그 가사 나도 이게 그 폭이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노래는 재밌어. 아, 노래는 재밌어요. 노래는 재밌어가지고 아 이런 재밌는 노래도 했었고 이런 그렇죠. 이런 음악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런 정도의 음악을 하고 자기 표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좌의식이 과잉됐구나라는 뭐 그래서 뭐 자신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했더라고요 제가.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해체 이후에도 유건영 씨는 프로듀서로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당시에도 히트곡을 많이 냈었어요. 뭐 네. G.O.D의 애수. 애수. 뭐 네. 비의 안녕이랑 말듯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G.O.D의 애수랑 약간 그 떠나가지 마세요 그 4집에 있는 노래들이랑 결이 좀 비슷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중간에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샘플들이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 샘플들이 그대로 애수로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비의 그 안녕이란 말 대신 그쵸. 뭐 그거 있었고 서인용의 신데렐라 룰라의 네. 고잉 고잉 네.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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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고 해 예쁘니까 아 맞아 예쁘니까, 예쁘니까 이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싸이랑 같이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강남 싸이 빵 터졌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싸이 노래들도 다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이승기 앨범에서도 뭐 아버지라든지 그쵸, 그쵸. 이런 거 다 같이 공동 작업했었고 이승기 첫 앨범에 유건영 씨 곡이 있습니다. 나방의 꿈이라든지 음악 시간 뭐 이런 거 뭐 그런 노래들 네. 같이 또 작사 작곡했고 프로듀싱했고 편곡도 했고 군대 있을 때 We Are The One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딱 월드컵 때였는데 그때 엄청 많이 들었어. 그때 We Are The One이 이제 유건영이랑 같이 만든 노래죠. 근데 그 노래가 저는 꽤 괜찮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괜찮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국악에 이것도 같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도 적당히 띄우면서 타이트하고 근데 긴박감 넘치는 그런 수준 높은 응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터질 대로 터지고 하지만 그게 2006년도였잖아요. 그쵸, 그 월드컵. 하지만 그때는 Let's go, let's go together 버즈가 인기 많을 때라서 그 노래에 붙였습니다. 사실은. 아, 네. 너무 응원가, 나는 응원가야!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아니 We Are The One 들어보면 응원가 같긴 해. 아, 그렇지만 그래도 살짝 꼬는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버즈는 아씨와 나 응원가라고 이거잖아. 나 YB도 한국 이러면 한국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응원가니까. YB 응원가도 난 별로 안 좋아해서 YB 응원가도 너무 막. YB 응원 저도 안 좋아했어요. 승리를 위한 트랜스픽션 뭐 이런 것도 너무 응원가 대놓고 너무 응원가. 발로차 씨 제목부터 발로차. 발로차는 그리고 그건 사실.
월드컵 때 나온 음악은 아니고 월드컵 이전에 먼저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예, 고조시키려고. 아, 그래도 예, 같이. 발로차라고 예. 하는 노래 낸 것부터가 난 좀 짜증 나는 거예요. 너무 왜 그래요? 김창완 형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 생각해도 빡치네 진짜. 아, 그 노래 히트곡이 Let's Go, Let's Go. 아, 그건 오케이지만, 아, 발로차는 용서를 못하겠어. 발로차, 사커. 되게 직설적이죠. 아. 그런 건 원래 저기 초등학생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원래 응원가는 초등학생들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 위아더는. 발로차가 뭐야 발로차가. 손으로 차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퓨네이션의 이제 메인 프로듀서 중 한 명이고 최근도 뭐 제시의 눈누난나 현아의 암나쿨, 헤이즈의 해픈우연 되게 이제 이번에 그리고 그 김진표 형님의 로맨틱 겨울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나? 네. 그랬나? 제가 맨날 항상 김진표 형님 막 JP 랩 막 한국 힙합퍼 이렇게 할 때 그 형님은 로맨틱 겨울 형님 아닙니까? 계속 이런 얘기 하는데 로맨틱 겨울 원툴이 돼버렸네. 네, 로맨틱 겨울 네, 그거 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렌드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서정은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네.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랩 메이킹이라든지 뭐 랩곡 같은 것도 많이 썼었고 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얘기할 네. 스티븐의 앨범에도 네. 참여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6집 특히 6집의 거의 메인 네. 컴포저였고 네. 유건영 씨도 6집의 와우에도 참여 같이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화제가 됐는데 사실 6집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6집이 난 별로였어. 아 6집은 뭐 네, 뭐 이따가 뭐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유건영 씨는 중간에 앰프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밴드를 결성해서 2006년에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 되게 자신이 록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는 대중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거기서 그러다가 그냥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오 작곡가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수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뭐 애수했다. 안녕이란 말 대신 했다. 그래서 오 이 정도 하는구나. 딱 근데 갑자기 강남스타일 빵 터져가지고 야. 유건영 마니아라면 알 수 있는 노래가 그 이은민의 2로의 외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2로의 외침, 2로의 외침 이거 있어. 내가 그때 유건영이 미쳐 있어가지고 작곡 편곡에 유건영만 있으면 시험 일단 듣고 보는 거야. 오이씨 유건영 무슨 노래지? 이렇게 그때 이제 이은민 씨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거 노래로 이제 사라지셨지만 그때도 이 노래 좋아했었어요. 너무 유건영 노래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기억이 나잖아요. 그거 강렬했던 거예요. 사람의 뇌리에 기억되는 거 자체가 이게 쉬운 그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건영 마니아를 가리는 노래가 바로 약간 이 노래다. 개인적으로 저는 언타이틀을 그때 하자고 했을 때도 되게 좋아했었던 게 저는 이제 97년에 날개가 나왔잖아요. 이 집이 그때 이거 나왔을 때 이거다. 왜냐면 이게 봄에 나왔기 때문에 H.O.T는 이미 이제 앨범을 접고 2집을 준비하러 들어간 상태였고 잭스키스도 사실 그거보다는 이후에 나왔는데 신인이기 때문에 올라가던 시절이라서 솔직히 그게 막 딱 체감될 때 인기가 체감될 때가 아니었고 언타이틀이 완전 그 핵이었어. 진짜 태풍의 눈이었지. 그치. 중심이었지. 언타이틀 그때 그 컴백했을 때 그 10대 가수면서도 듀오인데 춤도 추고 댄스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가 언타이틀밖에 없었어요. 딱 그때 97년 초에.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학여행을 이제 봄에 가잖아요. 봄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딱 갔는데 다 탐탁지가 않은 거야. 그 옛날 이제 친구들이 이제 H.O.T 뭐 캔디나 이런 거 하자 그랬더니 야 그건 너무 이제 옛날 노래 같아가지고 이건 너무 식상하다. 그건 이미 작년에 딴 데서 다 다른 애들이 한 거다. 그러다 찾다 보니까 언타이틀 날개가 때 나와서 노래도 강하잖아요. 노래가 또 그쵸, 강렬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한다. 이거 하고선 이제 제가 97년에 이제 장기자랑만 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폐해가 아니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학예회인가 뭐 했을 때는 6반 중에 5반이 뿌요뿌요 했었어. 근데 하기 좋죠. 뿌요뿌요. 다 뭔가 사가지고. 그 혼성 그룹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다섯 팀이 다 그거라니까. 저는 그리고 되게 막 그런 거. 남자는 남자 것만 해야지. 여자는 여자 것만 해야지. 혼성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예, 여자는 여자 것만 해. 남자는 남자 거. 우린 강하게. 왜냐면은 여자 멤버도 같이 껴서 하게 되면은 격렬하게 출 수 있는 춤도 격렬하게 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갈라져서 할 건 하자. 이래가지고 전 바로 날개.
근데 우리 때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성그룹이 인기가 많았네요. 혼성그룹이 인기가 영턱스도 많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영턱스 많이 했고 업타운도 막 아, 많이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아니요. 중학교 또 1학년 때는 13반 중에 12반인가 11반이 다 정을 하는 거예요. 이씨 재미도 없고 뭐 사람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춤을 추고 앉았으니까 짜증이 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음악 평론가적 기질이 있었군요. 저는 딱 보면서 누가 더 잘 추나 그런 것만 보고 있었어요. 이 팀 아니야, 이 팀 탈라. 그 다음 팀이 더 잘 추나?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요. 영턱스를 잘 추냐 안 추냐는 그 차이죠. 나이키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어 사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당시에 팔인무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애들이 뭐 기계 초조한 애들 없습니다. 아니고 이게 뽀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럼 어차 한 10번 하다 한 번 성공하는 건데 그때가 이제 하게 되면은 럭킨 거고 그때가 그냥 나 집에 혼자 있는데 된 거면은 이건 언럭킨 거고. 그렇죠.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아까 뭐 서두에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언타이틀을 따로 다루는 컨텐츠가 없는 없었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1세대 아이돌의 그 혼돈의 시기에 좀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는 막 그 계속 나오는 뭐 대형 그룹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자기들보다도 조금 늦게 데뷔했던 제키가 대항마가 돼버렸고 아니 언타이틀이 H.O.T의 대항마로 커서 같이 만약에 대결을 했다면은 조금 더 저는 그 거론되는 그런 빈도수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기는 야, 우리는 아이돌 아니야 야, 이건 뭐 랩만 하면 다 가수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노선을 탔고 3집에 아까 이제 딱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많이 보이기 위해서 20대까지는 그래도 슈퍼선데이나 이런 데 나와서 꽁트 같은 것도 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3집부터는 어디 출연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음악방송에서도 잘 못 보겠고 4집도 출연 잘 안 했어요. 4집도 출연 잘 안 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이 좀 많이 희미해져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인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체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십이 진짜 없는 것 같고 가십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소비할 게 없으니까 하긴 그렇네요. 음악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유튜브라는 매체상으로는 음악만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유건영 씨 뭐 했습니까 하면은 무조건 강남스타일부터 그렇죠. 얘기하니까 언타이틀의 유건영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강남스타일의 싸이에 같이 하는 뭐 파트너 그치. 이렇게 지금 요즘엔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미지가 강해졌죠. 네. 서정환 씨 같은 경우에도 맛집 사장님 옛날에 그 까리했던 형인데 제가 그 서정환 형 엄청 좋아 여긴 유건영 좋아했잖아 서정환 형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진짜 그 스타일 막 따라하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이나 이런 것도 듀스랑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서정환 씨가 김성재 씨 같은 그렇죠 김성재 이현도 씨가 이렇게 유건영 씨 같은 그러니까 참 그 두 그룹은 정말 형제 일본어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동생 그룹. 동생 그룹. 남동생 그룹.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제작자도 똑같으니까 김동구 씨. 듀스의 남동생 그룹이 언타이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뭔가 주목받을 일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유근영 씨가 강남스타일 이걸로 조금 다시 재조명되면서 언타이틀이 이렇게 끌어올려지지 않았나 하지만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날개 말고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냥 저는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악성이 꽤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음악성이 뛰어난 팀이었다 개성이 있는 팀이었다 물론 듀스 직계라는 그런 배경은 피할 수 없지만 자신들만의 음악을 했고 특히 3집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날개가 원투 그룹이 아니다 이 그룹은 저는 2집도 참 아니 2집이 조금 뭔가 약간 1집에서 이제 1집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1집은 거의 습작으로 많이 제작이 되잖아요 1집은 거의 프로토타입 수준입니다 네. 그럼 2집 돼서 살짝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맞아요, 맞아요. 비싼 장비도 이제 1집 성공했기 때문에 비싼 장비도 좀 하나씩 사보고 동구 형도 사실 믿음이 가지 않는단 말이야 아이 뭐 현도가 추천은 해줬는데 된다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1집이 잘 되니까 오 2집 되겠는데 해가지고 그거 한번 써봐 해가지고 저 무슨 장비 필요한데 그거 한번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발전이 있는데 그래도 습작에서 살짝 발전한 수준 그럼 이 듀스를 자꾸 듀스를 언타이틀의 2집을 좋아했는데 조금 더 난 세련되거나 아니면 좀 더 완성형을 보고 싶다 하면 전 4집 4집 오히려 4집 때 완전 더 다듬어 많이 다듬어졌으니까 개인적으로는 4집보다 2집
뭐 이 집이 날개가 워낙 좋으니까. 아니, 그 수록곡의 대중성이나 사실 포인트를 더 잘 잡은 앨범은 이 집이라고 저는 뭐 생각 다르니까. 다른 거. 예, 뭐 사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차라리 대중성 측면이라면 이 집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다. 잘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음악, 언타이틀이라는 아이덴티티의 정체성, 집체는 3집에 있다. 정체성은 날개 아닙니까? 아, 그거는 약간 대중적으로 풀어낸 거야. 아, 대중적으로? 조금 순화시킨. 순한 맛. 순한 맛. 근데 3집은 약간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 언타이틀이 담겨있는 그런 앨범이 3집이 아닌가. 저랑 생각이 딱 비슷하시네요.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개성이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90년대 준수한, 그러니까 지금 시대랑은 조금 맞진 않아요, 사실. 아, 그쵸. 근데 90년대로 이제 시대 보정을 하면은 90년대 준수한 앨범을 뽑아낸 싱어송라이터 듀오다. 그렇죠. 아, 여기는 진짜 없는 포지셔닝이었어. 개성도 있고 음악만 들어도 뭔가 약간 언타이틀 음악은 음악만 들어도 약간 그 시대적 분위기가 딱 그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날개 딱 들으면은 그냥 90년대 그 냄새가 확 나. 근데 날개를 들었다고 해서 2000년대에 들었는데도 너무 세련된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날개는 노래 듣자마자 이거는 90년대 그냥 시내야. 시내. 그렇죠, 그렇죠. 지하상가. 와, 이 느낌 확 나. 예. 그런 때확 환기를 시키죠. 근데 딱 거기에 맞추면은 정말 그 사운드도 세련됐다. 90년대로 포커싱을 맞추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셔야 될 거는 그때 그런 포맷으로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팀 진짜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유일하죠. 거의 예. 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유일하죠. 아무튼 언타이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한번 그 꽃구더그리 가고 맛집을 탐방하면서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서울에 있어요. 여기 서울 어디? 신사동이었나? 뭐 어디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찾아보고 좋네. 아무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한번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회식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회식을 한번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언타이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 좋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최애니까 너무 좋아했어요.